일단 앉아봐요. 왜 그러고 왔어? 뭘 왜 그러고 왔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쁘게 하고 왔냐고. 하, 내 맘이에요. 시청 근처에서 내리면 모를 줄 알았나 봐? 권재경 차 타고 같이 출근하는 거 누가 보기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니야? 그러네 장신유 씨는요? 내가 뭘? 어젯밤에 왜 그랬어요? 질투하는 거야?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짜증난 거예요. 장신유 씨 뭐예요? 나한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당신도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권재경 차 타고 같이 출근했잖아. 네, 같이 출근했어요. 버스 타고 가면 40분이나 걸리는데 차 얻어 타고 가면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정갈해지겠다고 약속했잖아. 그쪽도 정갈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제 맥주집에서 장신유 씨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나연이 데리러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귀는 커플 헤어지기를 바라고 안 헤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밤새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질투하고 그게 얼마나 거지 같은 기분인지 알기나 해요? 그런 거지 같은 기분이라 권재경이랑 붙어 다니는 거야? 당신도 윤나연이랑 붙어 다녔잖아요. 내가 당신이랑 같아? 나는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어. 근데도 못 믿는 거야? 하, 나만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이쪽 저쪽 여러 사람 좋아하고 있잖아요. 아, 당신은 여기저기 이쪽 저쪽 여러 사람 좋아하는 게 가능한가 보지? 나도 좋고 권재경도 좋고. 글쎄요, 나도 내 맘을 잘 모르겠네요. 장신 씨가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으니까. 말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이래요? 정갈하지도 않은 주제에. 정갈하지 않은 상태라 이러는 거야? 네가 굳게 잠겨있던 이 문을 열어 나조차 몰랐던 내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 두분 지금 뭐 하세요? 보면 모릅니까? 상담 중이었잖아요. 아니 막 밀어버리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저절로 밀렸어요. 바퀴가 되게 좋네요. 기름칠했나 이거? 상담 감사했습니다. 고생해요.